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오늘은 LG 디스플레이와 함께합니다. 2만원까지 후근합니다. LG 디스플레이 팔로업 영상 정고점 4만원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으니 오늘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섹터 실적 차트 이렇게 3등분해서 알려드리고요. 일단 섹터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딱 보면 섹터가 보이죠. 이거 보고 모르면 이게 그 말이죠.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른다. 네, 딱 그 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그 섹터는 LG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하면 뭐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보시는 이 화면 있죠? 그리고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 스마트폰에 담겨있는 그 화면, 그게 다 LG 디스플레이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올해 특이한 일이 있었죠. 코로나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다 집에 들어갔죠. 그럼 집에 들어가면 뭐하죠? 네,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뭐 컴퓨터를 보거나 다들 이제 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책은 안 보죠. 그래서 책은 안 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다 보니까 수요가 늘었죠. 꼭 갑자기 이상하게도 코로나 특수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하반기 흑자 전환 가능성 높다. LG 디스플레이 2분기 적자 확대. 2분기에는 적자가 있었군요. LG 디스플레이 흑자 전환 기대. LG 디스플레이 하반기 실적 개선. 이 2020년 6월 19일에 나온 기사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내용을 대충 보자면은 TV 시장 회복으로, 아까 보셨죠? 그러한 이유도 포함되어서 TV 시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패널 주문 급증이 영향이 되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보기 힘든 수요 강세가 되었다. 최근 몇 년간. 그래서 코로나19 유행으로 2분기는 부진했어요.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하지만 그때부터는 TV 패널 시장 수요가 빠르게 반등했고 이번 달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아,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기릿도 이제 여기 2개월이라고 했는데 거의 3개월에 가까운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인 것 같은데 그때쯤인가, 날짜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그때도 LG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2만원 정도를 노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플러스 그거 말고도 이제 중간중간에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좀 좋아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팔로업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군요. LG 디스플레이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드디어 해서 18,100원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많이 올라왔죠. 저때 이제 저 방송 올렸을 때가 16,000원 정도였습니다. 16,000원, 15,000원 그 정도 라인이었는데, 자, 그래서 많이 올라왔고 그 이유가 뭐지? 라고 딱 봤더니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OLED 판매량, 스마트폰용 OLED 판매량이 성장하고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예상보다 더 좋다. 바이가 나왔죠. 22,000원 상향이 되었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는 17,950원이고 상승 여력은 20% 남짓이 남았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막 22,000원 한 이유가 뭐야? 라고 하고 봤더니 다만 당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권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짧게 잡으라는 소리입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길게 보지 마시고 그냥 짧게 잡고 어느 정도 먹고 나가세요 라고 이렇게 사실상 좀만 더 오르면 매도 사인을 그냥 내보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LG 디스플레이를 확실히 믿고 계속 투자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에둘러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계속 추세적인 상승을 알려면은 OLED TV 부분에서 공정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 전제를 깔고 있군요. 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정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TV,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정말 이쁘게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기준이고요. 보시면 28, 27, 23, 21, 24, 21. 좀 떨어졌네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제 세계에서 조금 떨어진 모양을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중국과 대만 시장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흑자 전환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볼까요? 매출액을 보면은 텔레비전, TV용 패널이 27%, 그 다음에 모니터용이 18%, 그리고 노트북, 태블릿이 25%, 스마트폰이 28%. 거의 균등하죠. 25, 25, 25, 25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디스플레이만 팔고 있는 회사고요. 자, 그럼 실적을 봐야겠죠. 자, 실적 뭐 어땠는데 지금 이렇게 크게 올랐나. 자, 실적을 보면은 과거 실적이 어마무시한 회사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매출액이 앞자리만 읽어드리면 27조죠. 27조인데 그 다음 2018년은 24조, 그 다음 23조, 그리고 올해는 23조. 갈수록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올해는
어차피 올해도 올해까지는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이 적자입니다. 왜냐면은 1분기, 2분기가 안 좋아서 이제 3분기부터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단 덜하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흑자라는 거. 그런데도 이 주가가 반등한다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네, 주가는 6개월 앞 실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미 6개월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은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내년 3, 4분기 그리고 내후년이겠죠. 하지만 이걸 봐야 됩니다. 2017년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2조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컨센을 볼게요. 자, 2021년, 2022년을 보면은 일단 매출액이 증가는 하지만 영업이익을 보면은 내년에 1조 순이익은 5천억 이게 10억 원이라서 0 하나씩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 2022년 1조 1천억 그 다음에 6천억 아까 그 2017년과 완전 차이가 크게 나죠.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2017년 주가에는 절대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면은 엄청난 뭐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자, 그럼 차트를 잠깐만 보자면은 2017년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3만원에서 4만원 그 사이에 포진이 되어 있죠. 여기 가격은 절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돼. 뭐 LG 디스플레이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TV가 나왔는데 그게 너무 원가 절감이 돼서 너무 싸게 팔 수 있어서 다른 TV 시장을 다 잡아먹는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러면 지금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2만원이 딱 적정 주가입니다. 2만원이 넘어가면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리포트에서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 명시해놓은 이유고요. 자, 그것도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LG 디스플레이는 LCD 강자였습니다. LCD가 이 짙은 파란색이거든요. LCD가 강자였고 이때 보면은 거의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여기서 가져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피크를 찍었죠. 그리고 2018년에 쫙 줄어들다가 2019년은 급기야 이제 적자가 나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적자 비중을 줄였고 내년에 다시 이 파란색, 짙은 파란색 LCD가 다시 올라가긴 하지만 아쉽게도 다른 부분 있죠. 위에 있는 이 희멀거나 색깔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뭐 모니터라든지 그런 건데 그런 게 늘어나는 게 딱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2021년 단기적인 LCD 호황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LG 디스플레이를 장기 투자해서 옛날 가격인 3만원과 4만원을 노려보겠어 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빠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럼 이런 적자 회사면 당연히 12BW가 있겠죠. 그래서 찾아보니 어느 정도 있긴 하나 그러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환가액이 2만원이에요. 아직 2만원 안 왔죠. 그러니까 또 이것 때문에도 2만원이 그냥 목표가입니다. 2만원 정도 되면은 아 이제 얘랑 비슷해졌구나 하고 그때는 50% 이상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빠르죠? 네, LG 디스플레이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A봉입니다. 이제 이런 박스가 살짝 있었고 이제 그거를 뚫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제는 2만원까지 그냥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들고 계시면 돼요. 계속 들고 계시면 되고 신규 유입자분들은 굳이 지금 사야 될까요? 라는 말은 하고 싶군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나타내고 있다.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주봉을 보면은 대충 흐름이 보이시죠? 이제 이 정도 라인은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부터 2만원 갈 때까지는 뭐 내년 1분기 내지 2분기를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흘러갔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3만원 이상은 이거는 아직 볼 수 없는 천상계라고 볼 수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턴어라운드 성공을 했죠.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022년 아무리 잘 돼도 2017년의 반 정도의 영업이익이라는 거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2만 원이 딱 목표가입니다. 더 이상은 아직까지 욕심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자, 신규 유입자분들은 이제 잘 생각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지금부터 먹을 거는 단 10% 정도예요. 18,000원에서 2만 원 딱 10%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노리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게 더 맛있는 게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직접 또 공부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바로 지금부터 뭐 18,000원, 19,000원, 20,000원 이렇게 가진 않을 겁니다. 또 내려갔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보유자분들은 그냥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 2만원 될 때까지 19,950원 아니 2만원에 한 50%는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때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저는 내년 2분기 전에 이런 2만원 정도가 올 거라고
된다고 예상은 현재 하고 있고요. 자, 18,000원. 매력이 좀 떨어지는 가격입니다. 위로도 10%밖에 없고 뭐 굳이 맛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17,000원은 그나마 신규 매수자한테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15,500원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사기 전에 딱 한번 그 생각을 해야 돼. 뭔가 잘못됐나? 너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한 번은 의심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세요. 뭔가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LG 디스플레이 지금 혹시 제 영상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는 분이 계시면은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기리셨습니다.